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정명훈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1경기와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아래쪽이 정명훈입니다. 자, 예마산 송병구 위쪽 흰색이에요. 자, 보통 마지막 경기에서는 네, 어떤 그 필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좀 쉽지 않거든요. 선수들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네, 그런 만큼 과연 이번 경기 5차전에서도 뭔가를 준비했을까라는 오. 네, 자, 송병훈 선수의 프로브가 일단 움직이고 이야. 있어요. 결승전 마지막 경기에서는 거의 그런 그 전진 뭐 어쩌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네. 야, 진짜 전진 해야겠다. 우승을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필요한 걸 네. 다시 느꼈나요? 지금 현재는 어떤 그 전진 러쉬라기보다는 들어가서 뭐 게스 러쉬를 하든 파일런 견제를 하든 그런 어떤 그 견제 플레이를 한다는 거지 전진 플레이 그렇죠. 할 가능성은 네, 한 번 또 하기는 설마. 자, 그래서 이제 빨리 상대편 쪽으로 갑니다. 가서 봐야 돼요. 입구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면 귀찮게 해야 돼요. 아, 이거를 그 이거를 게스를 테란이 지금 지어야 되느냐? 더 위쪽. 아. 아. 자, 이렇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흔드는 그렇죠. 건 통했어요. 네, 송병훈 선수가 잡았던 1, 2경기의 패턴이 어땠습니까? 항상 성공이었어요. 결국 네. 그 성공을 이번 마지막 경기에서도 일단 송병훈 선수가 먼저 펼칩니다. 네, 이런 타이밍에 그 프로브가 들어와 버리면은 테란이 약간 좀 갈등이 되거든요. 그 게스러시를 당하겠구나. 네, 그러게 그게 이제 뻔한 상황에서 게스러시 당해갖고 이 프로토스의 어시뮬레이터가 완성이 되는 되는 날이면 머린 뽑고 SCV 붙여가지고 어시뮬레이터 파괴해도 한 번 더 당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파이너를 지어서 막을 것이냐. 그럼 베럭스가 그만큼 늦어지지 않습니까? 베럭스 늦어지면 테크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약간 갈등이 되는데 일단은 예 송병구 선수 굉장히 잘 그렸네요. 예. 자 아무튼 자 송병구의 이런 그 초반 작전에 1, 2세트를 흔들렸었는데요. 네. 정명훈 5세트에요. 지금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일단 머리 나와서 저 프로를 잡아야 되겠고요. 결정적으로 두 번째 매너 그 게스러시까지 나가면 안 돼요. 네. 여기서는 정명훈 선수 집중해야 됩니다. 아,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 송병구 움직이 프로비 움직이 신상찮아요. 죽기 네. 전에 한 번 더 차라리 깨지 말고 머린으로 프로브를 완전히 제압한 다음에 일단은 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프로브 이제 살아서 갑니다. 네, 송병훈 선수가 프로브가 이제 죽는 걸 감수를 하면서 또 한 번 게스러시를 하고자 하는 이런 그 도전보다는 일꾼을 살리는 선택을 했네요. 네. 자, 1경기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송병구의 전진 작전을 네. 통해서 진로스로 끝나버렸었는데요. 일단 게스러시의 성공을 받긴 했습니다. 정병훈 선수 잘 막아냈고요. 이러면서 송병구 선수는 또다시 입구를 투프로브로 일단 막아내면서 상대의 정찰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만큼 내가 뭘 할지 모른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냥 무난하게 가면 서로 다 그냥 그 복잡합니다. 송병구도 무난히 가서 아이고 아픈 경험 많고요. 정명훈도 무난히 가서 송병구의 주도권을 잡아서 아픈 경험. 이거 확장. 예. 글쎄요. 게스 채취가 이거? 다소 늦다 보니까 미네랄이 약간 그 네. 남는 면 때문에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정명훈 선수의 배짱이 굉장한데요. 일단 송명훈 선수가 본진에서 저렇게 뭘 할지 모르는 봤어요. 네. 네. 정찰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배짱을 부린다는 게 정명훈 선수 대단하거든요. 네, 송병구도 최대한 빨리 파악했습니다. 정명훈의 의도를요. 네, 진짜 완전 배짱인데요. 네. 프로브를 멀리 보내지 않으면서 다들 봤어요. 나중에 네. 한 게 아니라 건설 들어가자마자 봤어요. 그냥 뭐 송병훈 선수 해봐야 지금 기습적인 거 나와봐야 그게 그거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정명훈 선수의 자신감이라 봐야 될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지금 송병훈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송병훈 선수가 좀 몸이 달아오를 수 있어요. 예, 그만큼 빠른 확장을 테란이 가져갔기 때문에. 네, 아주 그 뭐, 사실적인 정교함은 약간 좀 떨어져 보입니다만, 선수들의 특징을 굉장히 잘 잡아서 그렸네요. 네. 예. 아, 이거는 이렇게 빠른 앞마당을 가져갔다는 걸, 예, 보고서도 어떤 그 테크 건물을 짓지 않고 단순히 드래곤의 사거리 업그레이드 해주는 건 그만큼 테크가 늦다는 것을 송병훈 선수 알고 있어요. 네. 확장 가져갔는데 형부양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막을 땐 막고 뚫어볼 땐 뚫을 텐가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명훈이 형. 네. 네. 근데 뭐 벙커가 뭐 아무리 뭐 드래곤들이 이제 한 뭐 7, 8기 정도가 막 쏘면은 수리를 하면서 버티더라도 깨지는 뭐 이런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 그 저 뭐 1질럿 2드래곤 뭐 이런 정도로 벙커 두드리는 거는 좀 만연이죠. 예. 확장 가져갑니다. 성경구요. 지금 두 번째 확장까지도 이제 시도하겠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탱크의 어떤 포격이 완벽히 갖춰진 안에 경력은 많이 없지만 사거리를 이용해서 벙커를 두드리고 벙커만 뚫리면은 저 원질럿을 활용해서 들어가서 위축시켜야 돼요. 네, 들어가서 한 번 더 믿을 수 있거든요. 네.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SCB 더 붙여야죠. 네. 공격과 동시에 여러 상태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저 트리플 넥서스가 통하는 겁니다. 네. 근데 탱크 조심해야 됩니다. 저거 사운드 드래곤이라 가지고 질러 따라 있어요. 질러 따라 야 달려 탱크 좀 달려 탱크 1점 더 1점 더 지금 송병구 선수의 의도가 지금 너무 좋은데요. 네, 가뜩이나 그 게스러시를 당해가지고 예, 게스닛을 확보하는 게 늦어지고 있는 송병구 선수인데 첫 탱크 이런 거는 굉장히 아프죠. 거기에도 윗동으로 네. 당해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지치간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스로토스의 트리플 넥서스에 대한 약점은 안정적인 원백 더블 커맨드에서 타이밍 갖춰서 가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트리플 넥이 어렵지만은 이런 식으로 원탱크를 잡아준 것은 송병구 선수에게 상대 위축되고 거기에다 그 이후에 뭔가 추가 타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일단 뭐 정명훈 선수는 어쨌거나 게스 채취가 늦어져가지고 뭐 테크가 느리다는 점 그리고 게스를 사용하는 유닛들의 보충이 조금 늦었다는 점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 뭐 그렇지만 일꾼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인구수 면에서도 거의 뭐 비슷비슷한 토스가 약간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좀 네. 차근차근 2인용 맵이라는 이런 점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네. 지금 이런 출발은 지금 프로토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명 선수가 일단 원탱크를 잡은 것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만은 상대가 뭐를 할지 모른다는 어떤 그 불안감 때문에 미사일 터렛과 그렇죠. 아카데미 그렇죠. 펌셋을 모두 지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팩토리를 늘리는 타이밍이 늦춰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송병호 선수는 빠른 테크로서 상대를 더 흔들기보다는 확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출발이 좋은 겁니다. 예, 예, 예. 그게 뭐 늦춰진 면도 있고, 그리고 뭐 미리미리 그 자원을 짜내갖고 팩토리를 지어놨었더라면, 그리고 송병호 선수가 지금과 같은 그 의도로 플레이를 한다는 사실을 정명훈 선수가 정찰을 통해서 알아차렸다면 터렛은 좀 천천히 짓고 그 터렛과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자원들을 벌처로 환원해 뒀겠죠 지금. 네. 그럼 벌처가 돌아다니면서 송병호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어야 정상인 상황이라고 네. 하는데 송병구에게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네. 리버가 올지 다챔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원 낭비를 좀 했어요 정병훈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송병호 선수는 그런 벌처 플레이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거든요. 파일런과 현재 단계에서 벌처 플레이만 휘둘리지 않게 되면은 그 이후에 갇혀서 나오는 벌처 탱크의 타이밍은 송병호 선수가 이미테라는 그 타이밍을 잡기가 늦어버렸습니다. 네. 결국 송병호 선수는 이 벌처에만 휘둘리지 않으면 트리플렉은 완전히 성공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이쪽으로는 안정화되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진짜 탄탄해집니다. 네, 정말 정말 다수의 뭐 한 분에 가까운 벌처라면 두드려 보겠습니다만 단 두 기 벌처가 네 무슨 뭐 네 뭐 홀로를 단신 뭐 그러니까 한 기는 아닙니다. 어쨌건 두 기의 벌처가 일꾼 좀 잡아보고 정찰도 하고 뭐 경찰서 이렇게 돌아다녀 봤더니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자 이제는 네, 마인 매설하면서 넘어가는 플레이를 하겠고요. 자 여기서 메인시보로 돌아가려고 조금 더 지나면 중앙으로 네. 진출해서 뒤치기 당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비고 들어가서 네. 프로브 좀 잡고 왜냐하면 본인도 알아요. 지금 이 단계에서 뭔가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 프로토스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세훈이 여기 이 맵에서 네. 얼마나 많은 명성을 만들었는데 동료가 하는 걸 봤거든요. 내가 거짓 생장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구수가 슬금슬금 지금 벌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정명훈 네. 선수가 글쎄요, 그 현재 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정명훈의 선택은 네. 빠르게 조여야 된다. 근데 저 진출은 실패입니다. 네. 왜냐하면 옵저로 보고 있는 데다가 이 병력 다급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만은 충분히 이제는 트리플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조금만 송병훈 선수가 셔틀이 됐던 질럿 지금 정도 병력이 끊어요. 네. 자 수비 잘해야 됩니다. 성명훈 선수 중앙 내주만 한데 성병훈 네. 마지막에 네. 지금 성명훈은 바람질러 기다리고 네. 있는 거거든요. 정명훈 중요한 좋은 위치에다가 서플라이딩 포도 막 짓고 이러면서 일단 조이기 라인을 지켜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네. 어쨌거나 센터 쪽에다가 아주 강고한 이런 그 이 테란의 전선을 구축을 해가지고 200싸움으로 몰고 가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그럼요. 보이네요. 예. 그러면 뭐 리콜이 나고 뭐가 나고 별거 다 나오거든요. 네. 프로토스 속에서 그래도 못해야 됩니다. 테란은 중앙 지켜야 돼요. 정명훈 선수 팀 내 연습에서 네, 김성재 선수의 리버를 잘 막하는
그 훈련 결과가 이번 경기에 나왔었고 이제는 도재욱 선수와의 그 훈련 결실이 이번 경기에서 나타나야 네, 됩니다. 중앙 싸움하면서 우회하는 상대편의 적을 어떻게 도재욱과의 연계에서 그 솔루션을 배웠을지 지금 써야 돼요. 지금 예. 말씀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 아, 발음이 됐기 때문에 발음출연됐어요. 네, 게다가 송병구 선수가 지금 자원이 많다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송병구도 지금 회전으로 승부를 하겠다. 네. 게이트웨이도 지금 엄청 많이 몇 개 아까 8개 쏘였나요? 송병구도 회전으로 지금 네.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들이 맞습니다. 지금 한 번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한 번 뚫리면은 또다시 자리를 잡는 게 어렵거든요. 송병구 선수 그러면은 그 종합 선물 세트 나와요. 포스 네. 속에서 반대로 송병구 선수는 저걸 뚫어내도 뚫어내지 못하든 뚫어내지 못했을 경우에 타격을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뒤쪽의 선수의 뒤쪽의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점수예요. 뒤쪽의 선수 경력 부족이느냐 훈련의 우위에 달려있습니다. 들렸어요. 우리가 눈앞에 네. 어른거리입니다. 성큼 성큼 한 발짝 트로피로 다가섰고요. 지금 네. 야 뒤쪽으로 그 언덕 뒤쪽으로 병력을 돌린 게 아니라 언덕 뒤쪽으로 셔틀을 돌려가지고 네 뒤쪽에 질러 드랍하면서 들어간 아 그렇죠. 이게 너무 좋았고요. 네. 지금 일단 가장 큰 고비를 성경으로 넘겼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서두르지 말고 싸게 돌려서 캐리어 가주면 좋겠는데 네. 캐리어보다는 지금 아비터 가주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운영과 멀티하면서 출발해도 그럼요. 됩니다. 네. 그리고 뒤를 굴러봤다는 것 전진하면 그래도 동작고 자 질러체 오늘 질러체 아 태극전이 못하면 안 돼. 질러체 그대로 볼게 안 돼. 송병구 내가 우승에 네. 한 걸음 다가섰다는 걸 아니까 몸이 달았어요. 지금 네. 지금 빠르게 우승 트로피를 빨리 거머쥐고 싶은 거죠. 지금 네 정정 선수 자리 잡고 포인트를 따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럴 때 송병구 선수의 생산력에 차질이 생긴다면 전명 선수의 기회가 생길 텐데 네. 지금 미니맵 보세요. 줄줄이 네. 내려옵니다. 줄줄이 내려와요. 네. 지금 전명도 몸이 달았기 때문에 아비토까지 캐리어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셔틀만 있어야 돼. 셔틀만 있어야 돼. 그렇죠.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상황을 즐기면서 확장하고 추가 멀티 테란의 멀티만 안 줘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옵적으로 보면서 뚫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정명은 어쨌거나 이렇게까지 불리한 상황 송병구 선수의 지상군에게 나의 수비라인이 뚫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몰래 멀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정명훈은 이기기 위해서 꿀어요 마지막 송병구 이명룡은 다음에 2탄까지 준비되고 있어요. 자 정명룡은 뒤를 칩니다. 마이 늦지 않아요 송병구 이러면 뚫어야 되는 게 들어오잖아요. 가을의 전설 가을의 전설과 개인기그의 수건이 정명은 언덕 체크를 버텨야 돼요. 정명은 언덕 체크를 버텨야 됩니다. 이것은 네. 거기에다가 캐리의 저주도 네. 오늘 마지막에 해결하는 네. 겁니다. 축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나보지 마세요. 아니요 더 덕분하는데 계속 질러 뒤에처럼만 더해도 명령이에요. 네. 아 엄청난 명령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정명은 선수가 완전히 끝났어. 네. 아 김가을 감독의 선 지금 네, 조주하죠. 지금 첫 번째 지금 개인리그 우승이거든요. 여기 들어옵니다. 아 근데 언덕탱크으로 정말 끝이에요. 정명호 선수와 진 로얄로도 국군의 왕태자로서의 자격이 여기서 멈추는 겁니까? 결국 송명구가 팀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모두를 해내네요. 네, 송명호 선수 아 그러나 네, 그러나 징크스 무서운 징크스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끝끝내 정신줄만 자 물론 11세 병력의 피해가 있습니다만아 아, 지금 그 병력을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래도 11세 타격을 주면서 네. 언덕 탱크를 버티고 있습니다. 정명은 네. 그래도 정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외치면서 11 상황 9시를 몰래 돌리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정명은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몰래 멀티 돌리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몰래멀티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면 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네. 계속 11시 돌아가면 확장 네 번째 확장 준비합니다. 내려옵니다. 유닛이 너무 쌓이고 네. 있습니다. 아직 마인밭도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차근차근 확장기지가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송병구 이제 한 단 쉬어서 얼마나 어색당명들을 내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돌다리를 두들길 때도 조심조심 네 어쨌건 결승전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이상한 징크 세계 수없이 좌절해온 성명군이기에 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조심조심해야겠고 정명은 아직 아웃이 네, 안 들켰습니다. 네, 지금은... 아웃이 안 들켰기 때문에 버텨야 돼요 정명은. 네, 셔틀을 같이 써주지 않는 이상 괜히 무리해서 돌파 작전을 했다가는 송병구 선수 오히려 독이 될 수도 그럼요. 있어요. 테라는 마지막에 한번 이겨냅니다. 물론 지금 송병구가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팀원들은 샴페인 준비하고 있고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네. 하는 아슬아슬한 네. 순간이에요. 그리고 아직 사진 기자분들은 전부 송병구 우승 장면 찍기 위해서 송병구 경기장 앞에 계십니다. 송병구 네, 선수 앞에는 거의 없어요. 두 선수 간의 문제가 네. 아니에요. 네. 양팀의 자존심과 우승자에 대한 한이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 달려있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정명구입니다만 아직 몰라요. 과연 네. 정명훈의 환상의 벌초가 예전 임유한 선수가 썼었던 그 환상의 벌초에 오늘 담아낼 수 있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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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건 벌초를 내주면서 상대 일꾼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정명훈 선수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네. 9시 9시 모르고 있는 게 이게 네. 지금 정명훈 선수 아비토 네. 자 그만큼 상대 저항이 지금 격렬하다는 겁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 놓치고 있는 게 이거 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아직까지 원님이네요. 정명훈 선수가 완전히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버티기만 할 뿐이라는 인상을 송병구에게 주면서 계속적으로 속여야 됩니다. 네. 계속적으로 속여야 되고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기만 해야 돼요. 일단 정명훈은 그리고 최현성이 우승했을 때 저런 몰래멀티가 이미 됐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든 북을 단돌에 올려야 돼. 그렇죠. 정말. 힘에 붙이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벌쳐 들어가서 프로브를 잡아야 돼요. 박장기지 네. 박장기지 그게 정명훈 우승의 네.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송병구 60-70% 유리하거든요. 아직도 송병구 많이 유리하거든요. 지금 송병구 선수 아 글쎄요 예, 우승에 근접하니까 정신이 약간 혼비해지나요. 정신을 좀 더 잡고 지금 임유한 선수의 벌초가 생각이 나고 최현성의 몰래 멀티가 연상이 됩니다. 최현성 선수가 내려와야 돼요. 전성기 때 가야 돼요. 몰래 멀티로 이라는 경기가 언제로 왔습니까? 알면 끝에 어떻게 막으러 최현성의 그림자가 최현성의 그림자가 이라는 경기에 나타나네요. 9시 멀티 알기 바라면 되는데 9시를 알고 일단 밀기만 하면 거의 60%에서 미는 거예요. 아예 미는 거예요. 90%까지 가는 거죠. 네. 최연성표 멀티거든요. 네. 아직은 모릅니다. 정병구 이미 힘은 정명훈 선수가 너무나도 밀립니다. 네. 지금 엄청 먹어. 아줌마, 네. 야, 지금 한 10분 내 계속 지금 정병구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네. 네. 이게 무슨 변수될지 어떻게? 그나마 신라 갔던 이런 정신에서 이러한 줄타기 아니, 인구수 따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옥저버가 지금 다른 곳에 다 떠 있으면서 네. 9시만 없어요. 경덕 바글바글, 경덕 바글바글. 아직 아비스 안 났어요. 아직 아비스 안 났어요. 아, 정명은 마지막입니다. 정명 모르는 데가 적극했어요. 지금부터는 걸리지 않으려는 거. 아, 여기다. 아, 아비스. 리그에서 네. 이어져왔던 대단의 모든 역량과 프로토스의 모든 역량에 맞춰 주시고요. 필요 없어요. 몰래 몰래 없어요. 분위기 반전까지 네. 올라갔던 돌려갔던 정명훈 선수 정말 천지 스톤 한 방에 가을의 전설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천지가 지금 한 번에 뒤집어졌습니다. 안타까워하는 SK텔레 동료들 왜 모르겠습니까? 정명훈 선수 이렇게 멋진 이렇게 멋진 결승전에 최종 예, 마지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숨만 했던 정명훈 선수 좋습니다. 앞마당 깨졌고요. 네, 하늘이 높아요. 하늘이 높고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하늘의 종종 하늘의 종종 프로토스가 힘을 받는 거예요. 네, 3년 만에 등장하는 3년 만에 등장하는 가을의 전사를 봤던 그것도 수호 등의 하늘 한 네. 번에 풀어주는 정명훈 선수 잡힙니다. 네, 이제 됐어요. 우승의 꿈이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훈 선수 네. 오늘의 가니까 아비터 그냥 시야마로 꼬하면 됩니다. 네. 좋은 시작 됐어요. 그만큼 여유 있습니다. 정명훈은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네, 정명훈 선수